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 벅타. 자, 오늘은요 4월의 네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세 알아보겠는데요. 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행운과 그리고 행복과 사랑의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타로들 멱살 잡고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북땡님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4월의 네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고요. 제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멱살 잡고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자,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4월의 네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 이렇게 모두 오픈했고요. 딱 그냥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드는 타로입니다. 여기 이렇게 칼에 이렇게 찔려 있는 이런 거 나와줬는데 괜찮아요. 왜냐면요, 여기 이 태양이라는 한마디로 메이저 타로고 마이너 타로고 더 중요한 타로가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교황의 타로 있고요. 요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느낌적인 느낌 오실 거예요. 이번 한 주는요, 뭐 걱정하는 일 그리고 기다리시던 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만히 계시고요.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특히 자, 이렇게 결혼을 하는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요럴 때는요, 먼저 연락하시기보다는 SNS 있죠. 그런 거에 사진 바꾸고 노래 바꾸고 그 정도 해주시고 뭔가 티를 낼수 있다면 티를 내주세요. 짝남이나 썸남 지금 딱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려고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을 걸어야 되나, 내일 말을 걸어야 되나, 그거 각을 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팡이에 타로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전차나 뭐 요런 쪽으로 가면은 뭐 황제나 마법사 이런 쪽으로 가면은 연락이 빼박일 텐데 좀 아리까리해요. 제외 연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지만 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야말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예전에 알던 사람, 한번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 그리고 헤어졌던 사람, 자, 그들에게서
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의미는, 예, 여기 결혼이라는 타로도 있고요. 그냥 찔러보기식 연락이 아니라, 이제는 좀 반성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이 오는 거라는 거. 뭐, 자기가 외롭다, 아니, 여자가, 뭐, 여자나 남자가 없다, 주변에 이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가볍게 하는 연락은 아닐 거예요. 충분히 앞을 내다보고 이성적으로 또 연애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 거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시고 이 태양이라는 타로는 그런 연애에 대한 연락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이 광대의 타로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회나 이런 쪽에서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전적으로도 비즈니스에도 행운에 여러분들이 뭐 불안불안하면서 걱정걱정하면서 좀 기다리시던 일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은 뭐 합격의 소식이나 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목돈이 들어오는 거. 자, 그 무엇이 됐든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잘 기다리시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황의 타로가 이렇게 있죠. 예.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먹은 것을 토해내는 타로예요. 아,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자, 괜찮습니다. 그냥 이번 주, 예, 월, 화, 수, 이렇게 목, 이렇게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연락이 오거나,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서도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자, 요 타로가 좀 의미심장한 타로인데, 뭔가를 바닥에 뿌리고 있죠. 자, 주술사입니다. 바닥에 뿌려요. 자,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인데,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수동적인 타로는 좀 마이너스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요, 누군가 시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거. 자, 제가 또 마이너라서 의미가 좀 약하기 때문에, 멘토나 뭐 그런 것까지는 귀인 그런 것까지는 조금 물론 여기 태양의 타로가 있어서 제가 좀긴좀 고민하게 되지만 요거는 연락과 비즈니스 그런 쪽으로 연애 쪽으로 얽힐 거고요. 귀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이 하는 얘기 좀 참고 정도만 하고 좀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나쁠 게 없어요. 영향가가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수동적인 한 주를 보내시면 좋아요. 연애나 이런 쪽은 연락 기다리시고요. 그 비즈니스 걱정하시던 거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테니까 또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시하거나 시키는 거뭐 무작정 따라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하시고 어지간하면은 예, 그 충고를 좀잘 들어주시면 뭐 이번 주는 뭐 크게 예. 걱정하실 거 없고, 문제 될거 없고, 상승의 기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이 잘 풀러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태양의 타로라면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뭐 돈이 들어오실 거예요. 목돈이, 들어올, 곳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시다면 로또라도 하나 사세요. 예. 분명히 5천원짜리로 하나 되실 테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무난하네요. 무난하고, 예. 뭐, 악만이 이런 부정적인 타로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4월을 잘 마무리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한 주고요. 주말에 약속 꼭 잡으세요. 어차피 생길 건데, 그래도 주말에 약속, 외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외출하시고, 괜찮아요. 자, 비즈니스에서 많이 힘든 한주 만약에 보내셨다면, 주말에 외출하시고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칼이에요, 칼. 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예, 일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사랑에다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뭔가 연락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거는 연애를, 자, 염두에 둔 연락입니다. 뭐, 찔러보기식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체크할 것.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체크할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는 좀 수동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고. 남들이 시키는 거, 남들이 충고하는 것을 어지간하면 참고해 주시고, 그것대로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자, 우선순위를 다시 체크해 주세요. 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참고해서,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뭔지는 순서를 다시 한번, 예, 조정하시라는 거죠. 이번 주는 무난무난하게 지나가면서 연락운과 비즈니스의 좋은 소식과 행운, 그리고 목돈이 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잘 풀어질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90점 이상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4월에 네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요거 제 얘기를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나란히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긍정적인 거, 아니죠. 부정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자, 일단은 싸우실 거예요. 비즈니스는 정체, 그리고 좀 문제거리가 등장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마이너 타로예요. 마이너 타로는요, 그냥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항상 일을 하면서 다 좋을 순 없습니다. 여기 초록색의 타로는요, 정체를 의미해요. 그 정체라는 거는 머물러 있다는 건데 차라리 낫습니다. 자, 머물러 있다는 건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자잘자잘한 문제고 마이너의 타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비즈니스, 대인관계에서 완전히 박살날 만큼 위기나 경고의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한 주에 뭐 일이 있으면 얼마나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짜잘짜잘한 태클들이 자꾸 들어오고, 일을 하면서 실수들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뭐,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정도의, 예, 타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감내할 수 있고,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짜증이 엄청 나는 거겠지만, 그래, 내가 뭐 완벽하게, 뭐 슈퍼맨도 아니고, 모든 걸다100%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깜빡깜빡 뭐 중요한 걸뭐 잊을 때도 있고. 자, 그건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번 한주 여러분들에게 태클에 거는 고춧가루들이 나타납니다. 예, 별것도 아닌 건데 태클을 막 걸어오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좀 실수가 많아져요. 뭐 서류 관계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뭐 계산, 뭐 이런 숫자 이런 거는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는 특히.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요. 상대방과 많이 부딪히지 마세요. 자신의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러이러해서 이 일은 힘들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해봤자,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괜히 상대방이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자기는 그냥 좀 고민되고 힘들고 이래서 불만사항을 얘기한 건데, 그거를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나는 그게 아닌데, 막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는요, 어지간하시면 그냥 좀 속으로 담아두고,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뭘 해도 조금 오해가 쌓이고 실수가 좀 벌어지는 주니까, 이 문제를 이번 주에 다 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거 좀 부정적인 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긍정적이라면은, 예, 뭐 살짝 제가 좀 말씀드렸죠?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살다 보면은 겪을 수 있는 고만고만한 문제들이 좀 계속해서 좀한 두세 개 정도 연달아 터져서 그렇지,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자, 요게 이제 연애 쪽으로도 조금, 예, 넘어갑니다.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있고요. 황금의 왕, 동전을 들고 있는 왕이고요. 그다음에 또 황금 동전의 기사예요. 자, 요거는요, 전생의 인연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무조건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인,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조금 쌓여왔던 게 폭발하면서 옥신각신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가벼운 싸움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성,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죠. 자신감에 좀차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여기 심판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심판의 타로. 자, 이때다 싶어서 상대방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과 좀 심하게 부딪힙니다. 자, 제외에서 과거에서 오는 연락, 그리고 알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도 이번은 좀 피하셔야 돼요. 가볍게 그냥 연락을 받아주시고, 뭐잘 지내 정도 라고 얘기만 던지고, 자,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거나 약속을 잡고 만나시거나 그러면은 이번 주는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런 만남이나 약속, 깊이 있는 대화는 좀 피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사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그분하고 좀 싸우시게 될 테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외의 연락, 이거는 짝남이나 썸남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을 열어서 좀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거는, 이번 주는 좀 요령껏 다음 주로 넘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직접 연락하신다던가, 그리고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은, 예, 상대방한테,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좀 서운했던 거. 자, 그럼 서로가 쌓였던 거를, 그쵸,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오해가 더 쌓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피해 주시고요. 자, 그래도 역시 긍정적이라면 그런 싸우면서 정든다는 거예요. 뭐 싸우면서 헤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자,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지나갈 순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순 없지만 이 일을 계기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시고, 그리고 더 친밀해지시고, 짝이나 썸이었다면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사귀시는 분들이셨다면 뒤끝이 없는 거죠. 요렇게 해갖고 한번 풀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는, 예, 뭔가 위기나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짜잘짜잘하고 예민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열받는 일, 그런 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펼쳐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자, 약속을 잡는다든가 그런 거는 이번 한 주에 옳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그래요. 예,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게좀 쌓이면 예, 좀 아무래도 좀 끌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좀더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고. 자,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인 사이 싸워도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좀 고춧가루를 뿌리고 조금 문제가 발생해도 완전히 박살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냥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시작하기에 좋은 때이다. 그죠? 시작하기에 좋은 때인 거예요. 예,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정드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시작을 향하고 있습니다. 뒤끝이 없어요. 지금까지 쌓여왔던 불만과 불안, 뭐 이런 거다 털어버리고 가시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복타. 복타! 그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 아, 이번 주는 야,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요, 월, 화, 수, 목까지 굉장히 좋아요. 자, 황금에 예, 여기 왕관을 쓴 여인이 있고, 여기 여황제가 있으면서 전차가 있고, 10개의 황금의 동전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해피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고집을 조금 부리셔야 돼요. 고집을 조금 부리시고 자기 주장을 하시면은 자, 황금의 기운은 물론이거니와 뭐 연애 쪽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좀 일방적인 주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면 일이 잘 풀리실 거고, 그리고 월화수에서 분명히 돈 들어옵니다. 예. 그런 행운이 여러분께 있으신데 여기 이 코뿔소의 뿔에 찔려서 죽는 죽음의 타로 나왔고 악마 나왔고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 타로는요. 지난 사랑, 그리고 지난, 뭐, 아쉬웠던 상황들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헤어짐의 타로거든요. 자, 끊어내 버리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고, 여기 보시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요렇게 있는데요. 요 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은요, 타로에서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살짝 변화를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덕을 뜻하고요. 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예. 후회한다는 얘기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타로는 항상 앞을 조금 내다보고 내 행동을 좀 바꿔서 좋은 거는 더 좋게 하고요. 좀 부정적인 거는 예, 멀리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번 한주 너무 일이 잘 되고 어딘지 모르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요, 꿈도 잘 꿉니다. 뭐 이럴 때 완전히 뭐 대박 꿈꿀 거예요. 뭐 연락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막 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막 꿈에서 막 황금 막 떨어지고 막 돼지 꿈 꾸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일도 또잘 풀어질 거예요. 자, 그런 이번 한 주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딱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겸손이에요. 겸손과 자, 그리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챙기셔야 돼요.
나의 욕심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나만 신났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닌지, 뭐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장 이번 주 안에서 탈이 납니다. 탈이.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4월 뭐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일은 잘 될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이 없어요. 자, 요럴 때는요. 조금 적당히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완벽주의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괴롭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을 굉장히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보장하겠지만 그래도 예.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좀 으쌰으쌰해서 네, 같이 잘 되면 더 좋겠죠? 자, 물론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만 혼자 계시다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털어놓는 뭐 동료, 예,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챙기십시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독불장군으로 혼자만 뛰어가신다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제가 빨간불, 경고등, 자, 제가 반짝반짝 말씀 켜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악마예요.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어올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악마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막 불만을 막 토로한다거나 그리고 화를 낸다는 거, 이거는 이분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지만 똑같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타로. 자, 조언자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속으로 담고 있어요. 불만을 표현하진 않지만, 그래, 내가 좀 여기까지는 참을게. 자, 그런데 요 선을 넘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상대방을 쉽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이성, 그 사귀는 사람이죠. 그냥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거를 되돌아봐야 되는 게 이번 한 주예요. 제가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90점, 100점 만점에 비즈니스 90점, 연애는 10점이에요. 자, 대인관계도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은 아마 위기라는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상대방은 마음에 담아둘 뿐, 여러분들이 하잔 대로 다할 테니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목을 조아옵니다. 이번 주 일이 잘 되고 자신감이 뭔가 끌어오르신다고 너무 혼자만 달리시면 안 돼요. 자, 황금의 왕관, 전차, 여황제, 그리고 10개의 펜타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눈이 부시게 반짝인다는 게. 때론 상대방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두루두루 옆 사람을 챙겨가면서, 뭐, 하자. 그러면, 일도 잘 풀리고, 자, 좋은 사람들도 옆에 있고, 그리고 연애 쪽으로도 크게 싸우지 않고, 그리고 문제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한 주가 되실 거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감하게 어딘가 연락할 때가 있으시다면, 제외 연락을 할까 말까,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오히려 이럴 땐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운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다만, 상대방의 반응이 그다지 뚜렷하진 않을 거예요. 뭐, 좋아한다거나 그렇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럴 때 한번 연락하시고 고백하시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반응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사랑의 대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몰아내라. 몰아내랍니다. 자, 너무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쏘아붙인다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듣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입장.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건 그만큼 쌓여왔던 거고, 자, 여러분들도 조금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몰아내랍니다. 내 인생에다.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죠?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건 이번 주에 좋지 않아요. 자, 두루두루 잘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교만 X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4월의 네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자 그냥 무조건 이번 주엔 누패입니다. 무조건 누패 들어올 거고요. 소개팅을 자 있으시다면 예 소개팅 뭐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소개팅이 없다면 잡히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번호를 따일 겁니다. 번따. 예, 이번 주는 무조건 풀무예요. 항상 긴장하시고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연하고요. 자, 누펜인 누펜인데 완전 누펜은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울메이트니까 직장 동료.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쯤 느낌적인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딱히 땡기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돌덩이의 타로 나와줬고, 자, 고민을 암시하는 달의 타로, 그리고 하마가 이렇게 시뻘겋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 좀 싫어요. 자, 그리고 여사제. 뭔가 좀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고백을 해왔으니, 그리고 마음을 표현했으니, 나랑 썸이나 타자고 하니, 그리고 소개팅이 들어오니, 번호를 따였으니, 오늘 이번 주에 소개팅의 약속을 잡았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딱 첫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자, 태양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컵, 여기 멀리 태양 있죠? 새도 있어요, 새. 새가 있다는 건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 요 정도 태양하고 요거 소울메이트.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있죠? 요러면 소개팅인 거예요. 번따인 거예요, 번따. 예. 그리고 여섯 개의 황금의 동전. 여기 저울 있죠? 저울. 고민한다는 요 돌덩이 있고. 그러니까 예. 마음에는 딱 들지 않을 거고. 자, 요게 이제 비즈니스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일은 잘 풀리는데 일이 많아져요. 그죠? 자,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 야근을 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야근도 같이 늘어납니다. 아, 이거 짜증나죠? 그죠? 이거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야근은 왜 늘어나나요? 예.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되는 걸로 좋은 거예요. 자, 태양입니다.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예, 이럴 때는 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십시오. 성과는. 돈하고 이어지진 않겠지만 여러분 많이 인정받으실 거고, 예, 4월 말로 가는데, 그죠? 월말인데, 뭐, 뭔가 좀, 예, 성과를 올리셔야 되니까요. 많이 바빠집니다. 바빠질수록, 예, 인정받으실 거니까, 예. 자, 말 그대로, 예. 내지 마시고, 얼굴 붉히지 마시고, 예,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연애 너무 좋아요. 예, 연애도 너무 좋고, 태양이 있으니까 비즈니스도 너무 좋고. 네, 좀 까칠한 한 주. 예, 그게 여기 여사제. 자, 여러분들에게 예, 나와줬고요. 자, 황금 동전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저울에 올라가 있죠? 자, 균형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균형. 워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워워. 예.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일이 많아져요. 받아들이세요. 소울메이트 있죠? 요거는, 귀인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귀인, 뭐, 대인관계,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연애에 딱 맞춰져 있는 거고요. 자, 이 바쁜 와중에 누군가, 뭐, 소개팅 약속 잡히면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건 뭐, 그 정답이고요. 그리고, 뭐, 짝남이나 썸남, 뭐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고 하신다면 예, 이 바쁜 와중에도 좀 만나 주시고요. 예. 이번 주 여러분들은요, 못 이기는 척 하고 이렇게 끌려가시면 돼요. 어차피 일하시느라 체력적으로는 완전히 방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자, 주말쯤 되면은 아우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혼자서 뭐 친구고 연인이고 뭐 주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혼자서 어디 그냥 맥주나 한잔딱 드시고 그냥 푹 주무시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아깝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불러내고 뭔가 없던 약속도 막 잡히고요. 그 아까워요. 다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자,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릴 거고요. 그 안에 좋은 인연이 꼭 들어올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어딘가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 괜찮아요. 주말에 어디 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죠? 소울메이트와 태양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번따 있습니다. 번따. 길 가다가도 누군가 말을 걸어올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예전에 알았던 자 그런 소식이 끊겼던 그런 사람과 반가운 연락이 있을 거예요. 반가운 연락. 예, 그죠?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 소식이 딱 들려올 겁니다. 그거는 나이스. 태양. 예. 자, 여기 새 보이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요, 비즈니스 90점, 연애 90점,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예, 그냥 혼자 계시고, 뭐 그런 거를 택할 수 있는데, 미연에 제가, 예,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 예, 귀차니즘은 이번 주에 옳지 않습니다. 그런 거좀 털어버리세요.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만남과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과 행운이 여러분께 함께 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정말 옛날에 알았던 사람 예. 자, 뭔가 하여튼 옛날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의미심장합니다.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자,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향수를 뿌려주시고요. 항상 풀매입니다. 요 앞에 새벽 출근, 야근하셔도 항상 피곤해 이렇게 쩔어 계시지 마시고 풀매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립밤이라도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자, 내 인생에다 까볼게요. 선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을 때만큼이나 어렵다. 선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을 때만큼이나 어렵다. 그죠? 이번 주 일이 많다는 거죠. 예. 일이 너무 많아도, 예. 자,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민되시겠지만, 예. 그 짬을 내서 이번 한주 즐기셔야 돼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선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을 때만큼이나 어렵다. 네, 고민이 많은 한 주시겠네요. 뭘 해야 될지.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너무 좋은 일이 많으니까. 뭐 정답은 몸이 10개라도 예, 모자르겠지만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세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복타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